타석에는 정상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 왼쪽 잘 맞은 타구인데요. 좌익수 내려오면서 잡아냈습니다.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턴트였습니다. 최종 스코어 10-3입니다. 린드블럼이 15승째를 따냈고요. 두산 베어스는 2연승, LG전 지난 시즌부터 15연승을 이기게 됐습니다. 린드블럼 선수가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컨디션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지만은 본인의 피칭을 또 하면서 초반부터 두산 타자들이 점수를 또 많이 뽑아주면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네. 네, 두산 베어스의 매직 넘버가 4로 줄어들게 됐습니다. 이리 바로 눈앞에 있는 두산 베어스.